안녕하세요. 목사 스트레인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정원 풀깎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내버려 두려고 했었는데 어제 조경을 하는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해서 쭉 보더니 이 풀들 빨리 깎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곧 뱀들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뱀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거를 정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오늘 나왔습니다. 원래 이전에도 꽃밭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몇 편의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 아이들이랑 같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올리지 못한 것은 제 아이들이 그동안 이 한번 촬영을 한번 하고 나더니 이 출연 욕심, 그 분량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들을 막 하느라고 촬영했던 작품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맞지도 않고 막 이래갖고요. 오늘은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저랑 아내랑 같이 함께 이 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많은 잡풀들이 자라있는데 예초기를 가지고서 모두 잘라버리는 작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초기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초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저도 잔디 깎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 장비들을 잘 갖춘 상태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예초기 돌리는 모습 보면서 어떤 분들은 분명 굉장히 답답하다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 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돌리는 모습 보면서 되게 못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럴 수 있을 텐데, 초보 시골로 해봤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잘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돌려보니까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로 아이들은 이거 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이 칼날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칼날이 아니고 이 무게도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절대 손 안 닿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른들의 반드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막대기를 이렇게 빙빙 돌리다 보니까요, 돌에 이렇게 탁 붙으실 때 굉장히 놀라요. 이렇게 저같이 좀 겁이 많은 사람 같은 게 더 그런 것 같아요. 놀라면 반대로 돌린다는 거죠. 근데 돌릴 때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뒤를 돈다거나 이럴 경우에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반드시 다른 분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날도 점점 더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풀들이 계속 자라다 보니까 성묘하러 가시기 전에 미리 이제 제초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그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거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돌리면 안 된다. 그리고 돌에 부딪혀서 칼날이 망가질 것을 우려해서 자꾸 이렇게 뒤로 빼시다 보면은 자칫하면 몸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유 있는 마음 갖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해보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른 분들에게 제초 작업을 맡기셨던 분들 중에서도 올해는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 저처럼 초보이신 분들,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당부사항을 꼭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제초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남은 그 풀뿌리들을 이제 다 뽑아내고 하는 작업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좀 더 깨끗하게 집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시골 생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시골 생활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물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풀도 계속해서 이제 가꿔줘야 되고, 그리고 잔디를 가꿔야 되는데 풀을 뽑아놓으면은 잔디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경하는 제 친구가 와서 이야기했는데 죽은 잔디는 새로 다시 깔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원에 혹시 잔디가 죽어있다면 그 살아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주변에 계신 그 조경업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잔디값이 그렇게 막 비싸다고 하지는 않네요. 저도 가격은 아직 잘 모르는데 저도 봐서 이것을 새로 사서 입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초보 시골러 이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방매는 아남네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질값싼 선마루에 울어 주던 산새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워